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많이 실수하는 부분 있죠.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 실수하는 것들을 제가 한 100개 정도로 이제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 시중에 가보면요, 여러 책이 많을 겁니다. 그쵸? 여러 책이 많을 거예요. 그쵸? 한국 사람이 하는 많은 실수 표현들이 있는 뭐 뉘앙스 표현, 이 뉘앙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제가 뭐 사실 책을 다 봐요. 책을 다 봐요. 시중에 책이 나오면 빠리빠리 훑어보거든요. 뭐 최근에 뭐 나온 뭐 이런 책,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또 이제 그제 친구가 쓴뭐 이런 책도 있고, 뭐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막상 실제로 스피킹할 때 여러분들이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것이 입에서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돼요? 그거 진짜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실수가 없이 튀어나온다라는 그것은 그만큼 많은 반복을 통해서 많이 따라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 봤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워낙 많이 반복이 되니까 그것이 생각을 안 하고도 그냥 제대로 된 문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있잖아. 잠깐 화면 잠깐 볼까요? 잠깐 화면, 자, 잠깐 화면 좀 공유 좀 해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책의 구성을 보면 많은 책의 구성이 이래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문장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자, 1번 문장을 보여주고 2번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럼 1번 문장을 딱 써요. 그래서 2번 문장을 딱 쓰죠. 그런 다음에 1번 문장이 맞을까요? 2번 문장이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쵸? 한국 사람들은 주로 1번 문장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은 바로 2번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번 문장이 왜 잘못되는지 뉘앙스도 설명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1번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쵸? 그거 알고 지나가는 건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평소 때 실수를 하지도 않는 문장이 1번 문장입니다. 난 항상 2번 문장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1번 문장은요, 아예 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번 문장을 가지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쵸? 실수를 했어요. 이거 내가 자주 실수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지식을 습득을 했어요. 하지만 1번 문장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2번 문장만 보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왜? 나는 1번 문장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봤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1번 문장을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번 문장은 알고 넘어가고, 아, 이런 실수를 내가 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고, 2번 문장은 연락이 반복하고, 2번 문장, 자, 2번에 어떠한 그 실수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제대로 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봐갖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맞는 것을.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반복을 하면서 입에 배도록 하고, 결국은 1번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거 어색한데? 이거 이상하다? It sounds strange. It sounds weird. It doesn't sound right.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중에 나오는 그런 책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볼때 되게 희열감을 느끼거든요.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끝나요. 아닙니다. 이게 교정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제가 스피킹을 학생들하고 해보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하고 이제 영어로 스피킹을 하다 보면 이게 실수가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그와 같은 걸 많이 이제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원어민들보다 제가 더잘 잡아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듣기 때문에 그냥 말이 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지? 집중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실수가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제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청취 시간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또 그런 실수를 해요. Go home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I went home. 이런 거 많이 설명 드렸잖아요. 근데 to home이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반복이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1번을 아예 보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알고 가고 내가 평소에 실수 안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 1번은 보지 말고 그냥 2번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 같은 거 공부할 때 유튜브나 이런 거나 뭐 책을 공부할 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안 하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라면 체크해놓고 1번 문장이 아니라 2번 문장을 많이 반복을 해서 입에 배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표 아시겠죠, 이제?